물러날 곳이 없는 인생이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배수에 진을 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 통로나 퇴로가 있으면은 행동이나 생각하는 게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좀 반대일 경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 취업 못 하시는 분 중에 집안이 좀 넉넉하다, 집안이 뭐 돈 좀 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물론 스트레스 되지만은 좀 덜 긴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애 그동안 한 번도 못 해봤다, 근데 아직 기수는 어리다, 그러면은 뭐 희망이 좀 있죠? 시험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여유롭다, 그러면은 좀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비교적 퇴로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든 행동이든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 경우에는 긴장감이 급등하죠. 취업 못하고 있는데 집안은 빚더미다. 진짜 긴장되죠? 연애 못하는데 기수는 이제 내년에 집사 직분 받는다. 이제 24기부터 이제 집사님 되실 텐데. 그러면 시험 준비가 안 됐는데 내일 모레 이제 시험이다. 그러면 긴장감이 100배죠. 저도 보니까 저도 올해 너무 제가 올해 돌아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긴장도 안 되더라고. 하여튼 많았어. 그리고 거기다가 뭐 시험 얼마나 사법고시보다 힘든 시험들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때만 되면 목이 막 굳어지고 아픈 거야 이게. 야,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겠구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들 나오는데 사실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아, 우리는 뼈도락지만 나고 또 뭐 탈모만 일어나고 또 뭐 몸에 뭐 종기만 생겨도 뭐 그 난리를 부리는데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꺼리잖아요. 옆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외모적으로 벌써 사망 선고를 받은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그리고 당시에는 율법으로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거하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왕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있다가 왕따 당하면 그것처럼 얼마나 스트레스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스트레스에 또 이제 굶어 죽게 됐잖아요. 원래 문둥병자들은요, 너는 진 밖에 있어라 해서 성 밖에 살다가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친척들이 조금씩 공수에다 갖다 줬거든요. 저 멀리서 멀찍이 음식을 던져줬어요. 그런데 전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장이니까 자기 먹기도 그 빡빡하고 거기다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친척들도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야, 들어가서 죽든 여기서 죽든 이제 해야겠다.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지금 배수의 진을 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냐?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대출은 해놨는데 장사는 안 되죠. 인건비는 계속 나가죠. 그러니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근데 무슨 그게 사업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학업이든 결혼이든 직장이든 배수에 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둥병자들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아예 그래 이왕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약 먹고 죽자 뭐 이랬으면은 그냥 죽어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이들한테 희망을 주신 것 같아. 절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게하시의 아들들이래요. 게하시 알죠? 그 물건을 숨겨가지고 결국 이제 문둥병이 발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승이라 믿을 게 못해, 꼭 믿을 건 못돼요. 그냥 전승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뭐 이 전승이니까 만약에 뭐 부모님도 그랬고 자기도 그러고 인생이 이제 힘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앉아서 죽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은 끝났을 텐데 그래도 먹고라도 죽자. 꽃거지 아니에요? 먹고라도 죽자. 그래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본 영화 중에 127시간이라고 옛날에 그 영화 기억하십니까?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 실화였죠? 어떤 사람이, 청년이 트레킹에 주말에
주말에 트레킹을 갔는데 동굴 밑으로 떨어졌는데 팔이 꼈어요. 실화인데. 근데 가지고 있는 건 물 500ml, 랜턴, 그리고 작은 잭나이프 하나. 그걸로 일주일을 127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제 성격이면은 저는 굶어 죽었을 거야. 왜냐면은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아니 먹을 게 없는데 그럼 굶어 죽지. 근데 이 사람은 빠져나와. 어떻게 했냐? 자기 팔을 자르고 나왔어. 이거 실화예요. 127시간. 내가 그거 보고 야, 사람의 의지가 진짜 대단하구나. 여러분,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절망을 잘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누가 좀 뭐라 그러면 죽이겠다 그러고, 아니 누가 뭐라 그러면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무슨 소리야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많이 와서 제가 감동했나 봐요. 아, 오늘 근데 좀 많이 왔네. 근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한목사나가 좀 소심해서 누구 오고 안 하고 그 신경 굉장히 쓴다는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건 은사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한번 딱 보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 여기 연지자매 옆에 지난주 다현이가 앉아서 있었는데 얘가 안 왔어. 저쪽 끝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소씨자매 180짜리 있죠? 있었는데 오늘 안 왔어. 지난주 저쪽 뒤에 우리 집사님 지난주 놀러 갔는데 회심하고 와서 지금 앉아있어, 가족하고 남편도 옆에서. 그리고 우리 홍성 형제 지난주 안 왔죠? 왔어요? 안 왔죠? 오늘 왔고. 아, 나 보여 이게. 쭉 보여.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신방 간 사람들 3명 저기 앉아있구나. 아, 아까 이진혁 집사님 두 번 왔다가 들어갔구나. 뭐 이것도 이게 다 보여. 보이고 우리 김성태 강사님이 5시 11분에 뒤에서 왔구나. 이게 난 그냥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전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인지 능력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하루에 번호 숫자가 4개를 같은 거를 한 대씩 본다고. 그래서 목사님,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목사님한테 저번에 7777 보면서, 목사님 저거 7777 뭐죠? 어? 7777이네? 서창희 진장 저번에 있을 때, 자, 저 8888 뭐냐? 그리고 이번 주에 신방 또 사당동 쪽으로 가는데 저 목사님한테 내가 핸드폰 문자 보내고 있었거든요. 잠깐 들고 있는데 목사님 저기 일자 네 개는 뭐죠? 인지 능력이 그건 빨라. 그건 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 같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 중요한 건 여러분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지. 파악을 쫙 하고 있다는 거죠. 딱 하면 오늘 새로 오신 분, 뭐 하신 분 딱 벌써 파악 끝났습니다. 예언자매 필라테스 두 번 빠졌죠? 이거 다 오고. 또, 아, 왜 이렇게 계속 그런 게 생각이 나지? 나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다 기억이 나서 머릿속에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지금도 무수한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저는 자살할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해야 될 일, 배워야 될 일,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지. 여러분, 사실 사람이 왜 낙망하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목표의식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러면은 어떤 거 하나 잊어버렸다고 그거에 크게 낙망 안 하거든요. 아예 세상 살다 보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뭐 상관한테 진짜 갈굼 당할 수도 있고 뭐 하다가 사람들한테 배척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때 못하러 낙망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지.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쓰면서 항상 그래요. 내가 다음 주면 이 자리 못 쓸 수 있다. 저 목사님이 그동안 수고했다. 내려와라. 아니, 난 항상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은 저는 감사함으로 내려가서 한식 자격증 준비할 거야. 아니, 왜냐. 세상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정복하고 섬겨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낙망하고 포기할 거, 할 거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작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요나 그러죠. 방넝쿨에 매달리지 말고 내 눈을 넓혀봐요. 해야 될 일, 섬겨야 될 일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요, 절망한 상태에 있다면은 나의 행동이 중요해요. 문둥병자들이요, 그래도 절망 안 하고 움직였으니까 그 놀라운 음식들, 부하들 다 추스린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은 아람 군대에 가서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는데 성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 많은 금은보화와 음식들 있고
얼마나 그 놀랐겠어. 아, 나 이번 주에는 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아,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게, 저희 세교회 분들 신방 가다 보면 집들이 진짜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아, 그래도 집이 교회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번 주에 간 분은, 아, 집이 천평이에요, 천평. 여러분, 천평이 무슨 강원도 두메의 그 배추밭이 아니라 수도권 안에, 천평 안에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어, 우리 다섯 명이 신방 갔는데 너무 넓어서 서로 못 찾았다니까. 어, 뭐 한 명은 저기 3층에 있고, 뭐 옆에 집은 뭐 문 닫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 문둥병자들이 이 느낌이겠다. 네 명인데 그 큰 성에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금은보와 그 누릴 거 얼마나 신났을까? 이 느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세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일단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식욕을 채웠겠죠. 사람이 배고프면은 딱 다가오는 게 뭡니까?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주가 절박하면은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의식주가 절박한 사람들은 진짜 안 죽으려고 그래. 왜냐면은 인간의 생존 의지라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걸로 우리를 공격하고 절망케 합니다. 나 지금 이제 직장에서 돈 못 번다. 나 이제 24기인데 내년에 집사 된다. 나 뭐 한다. 나 직장에서 이제 가능성 없다. 거기에서 낙마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 문둥병자들이 처음에는 이거 뭐 이겨낼, 뭐 꼭 이겨낼 필요도 없고 일단 배고픈데 채워야 되죠. 근데 이게 채워졌어요. 채워지고 났는데 옆에 보니까 이거 먹는 것도 감사한데 금은보화가 가득 있네. 야, 그러니까 신났죠. 이 금그릇 하나 팔면은 올해 진짜 남은 시간 편안히 먹고 살까요? 그때부터 열심히 챙기죠.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의 멘탈이 우리의 멘탈하고 틀립니까? 지금은요, 우리 다 먹고 사는 데에 거기에 우리 목이 메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가 여러분들이 자수성가를 했다고 쳐요. 그 힘든 뭐 자격증을 선택했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좋은 길이 열렸다고 쳐요. 그 다음 뭐예요? 명예욕, 재물욕, 인기욕, 권력욕. 누구든지 있어요. 뭐 목사들은 없습니까? 부단히 아침마다 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거에 내 목이 메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쓸데없는 칭찬에 좋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고집부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먹고 채우다가 문둥병자들이 뉘우쳤어요. 야,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간다. 우리에게 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채우고 도망갈 수 있는데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서,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야 돼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 황혼에 들어갔다, 자기 먹고 살 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목숨 걸고 들어갔죠. 하지만 나중에 또 움직인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이들에게 모험정신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창대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 아무것도 잃을 것 없는 상태에서 목숨 걸고 얻어먹으러 들어간 것과 이미 금은보화를 다 챙겼는데 또 잡혀서 죽을지 모를지 아무 이득이 없는데 들어간 것, 두 번째가 더 용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했다, 이거 다 내려놓는 거, 아, 더 위대해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1단계는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2단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항상 부자였을까요? 옛날에, 뭐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옛날에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부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쥐고 있죠. 안 되죠. 삭개오 세리하기 전에, 공무원 붙기 전에 비리비리하고 동네에서 왕따 당하다가 세리 돼가지고 이제 좀 배도 튕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삭개오, 그때 내가 토세한 거 4배 갚겠습니다. 2차로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2차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너무나도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제 40대 2차로 내려놓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온전히 다 비우게 하시더라고. 매일매일 날마다 비우고 그러면서 진짜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전 목사님이 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그 찬송 가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어제 등산도 했지만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도 너무 아름답고, 뭐 이제 진짜 미워 보이는 사람 없어. 아니 사실 여기 안 오시는 분은 안 미워요. 여러분이 더 이뻐 보일 뿐이지.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단련시키는구나. 그래서 진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아직과 열망과 세상을 향한 욕심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청년 돼야 되죠. 우리 이번 달에 이제 네팔 선교 가는데, 네팔 그 올라가는 산악대원들, 산악등반대장 그 모 대학 학생회장인데 자기가 히말라야산 올라가기 전에 그걸 단련을 어떻게 하냐면은 동아리 방이 이렇게 콘크리트잖아요. 거기서 며칠 동안 잔대. 그러면은 입도 돌아가고 눈도 잘 안 떠지고. 근데 이게 지나면은 그게 몸에 탁 체득해요. 그래서 비박, 히말라야 같은 데 올라가다가 뭐 2차 캠프, 1차 캠프 뭐 이런 데 못 만나고 혼자 그 눈 속에서 잘 때가 있대. 그때 그걸 견디는 거지. 그러면요, 그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죽어버려요. 근데 그 준비를 한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위기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란이 나중에 큰 환란 만났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단련시키는 그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겨울 같은 때도 조금 옷을 가볍게 입고 버티는 거. 그래서 일본에서 그 교육부 정책인지 모르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옷을 최소한 시켜가지고 겨울인데도 학생들은 다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춥게 입힌대잖아. 그게 뭐 건강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정신을 굉장히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11월인데 필라테스 할 때 제가 나시에 반바지 입고 가르칩니다. 더 강력하게 되려고.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론은 강한데 몸이 약해요. 실전이 약해요. 지식은 뭐 인터넷 검색하고 뭐 몇 번만 누르면 줄줄줄 나오는데, 전도 조금 하라 그러면 약해지고, 어떤 사람 상담하라 그러면 두렵다 그러고, 그리고 뭐 상사와의 관계, 학교 교수님과의 관계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부딪히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이, 이 세상, 아유, 저 인간하고 부딪히느니 히키코모리가 낫다, 은둔형 외톨이다 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히키코모리나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아, 여러분 지금 내일부터 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해야 될 게 많고 섬겨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되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 영적인 모험심이 있으면은 신비한 능력을 막 붙여주세요. 네가 꿈꾸는 거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어제 전 목사님이 그 신방 가시는데, 옛날에 이제 전 목사님이 교육전사님일 때 제가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 옆에 남서울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때 홍경길 목사님이었는데, 홍경길 목사님이 늘 그 얘기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황당하고 큰, 믿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 비전인데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항상 그분이 야 꿈도 못 꾸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진짜 우리는 꿈도 못 꿉니까? 꿈만 꿔도 하나님께서 100개 꿨는데 한 개만 돼도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문둥병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냐, 큰 군대의 소리, 물론 문둥병자들이 이 큰 군대의 소리 때문에 아람 군대가 도망간 다음에 성으로 들어갔지만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먼저 처리를 해준 거죠. 혹자는요, 이 소리의 근원을 뭐 산골짜기에 있던 바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고 기도하고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 가면은 기도하고 나아가면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옛날에 제자들 몇 명하고 캠퍼스 전도 학교 담당이 연대였다고. 애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그 여기 연대 앞에 지금 아침에 OT가 10시부터인데 뭐 서클들도 많이 오고 뭐 OT 나는 직원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 앞에서 전도지 뿌리다가 괜히 부딪히니까 저 안쪽에서 그냥 한두 명만 주자고. 근데 진짜 정말 우리 영적인 정면 승부 걸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더라고. 이상해요. 아, 그 큰 학교에 아침에 OT인데 서클들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었는지. 교직원도 안 나왔어요. 교직원도. 그러면서 교직원 두 명이서 큰 카트에 그 OT 책자 몇천 권을 끌고 오더니 저희들한테 나눠줄 사람이 없다고. 우리 보러 나눠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그 정문 독수리인가 어디 거기 앉아서 우리 전도지를 천장을 다 끼워서 OT 책자를 다 나눠줬어요. OT 책자가 절판이 됐는데 학생들은 또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건 전도지밖에 없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애들이 그냥 한 장만 한 장 500원만 하면서 들려오는데 진짜 그런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일어날 일으킬 우리가 뭔가 얻으려는 거 우리가 노력한다고 뭐 다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아니면 기도원의 300용사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리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 다음에 항상 믿음과 신앙은 이제 같이 가야 돼요. 행동도 같이 가야 되고.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하겠다 구절 그 뉘우침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사명자다. 문둥병자들 언어의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에휴, 내가 이렇게 살라서는 안 되겠다. 그 자체가 벌써 사명 받은 거예요. 내가 조금 뉘우치는 마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엠베서더 아니에요? 사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사신들 오면은 노란색 번호판에 차 타고 다니죠. 교통신호 위반에도 딱지 안 떼죠. 왜 안 떼죠? 사실은 나라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상호 존중하자. 아니, 외국 대사가 와서 카레이스처럼 서울시 외곽을 200km로 달리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콩고. 죄송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오신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대의 나라를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조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엠베서더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대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위는 천사도 훌륭할 만하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인간적인 가치로 왔을 때 인간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 루키즘이라고 지금 시대는 더 하잖아요. 외적으로 멋지면은 그 사람 대우 잘해주고 아니면 무시하고 그런 게 지금 루키즘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사는 것처럼 하고 월세 살지만은 비싸게 렌트해가지고 차 몰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날 무시하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제 제자 형제 중에 정말 이전 교회에서 정말 멋있게 생긴 애가 있었다. 조인성보다 나. 제가 생각했을 때 빅3였어. 근데 얘가 방황해서 술집 아르바이트 하길래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녀석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서 얘가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로 마음 잡고 여기서 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했죠.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못 들은 애들이 이 시대에 진짜 보험이 얼마나 힘든데 보험을 잘할까. 6개월 있더니 다시 메일이 왔어. 올해 제가 보험왕이 됐습니다. 너무 멋있으니까 자매들이 거부를 못하네. 종신연금 제가 책임져드리겠습니다. 자매들 평생 태어나서 보지도 못했던 그런 형제가 다가와서 제시하는데 루키즘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볼펜만 쥐어줘도 바로 서명을 하게 되고 같이 옆에서 계약서 사진 찍으면서 행복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야 이거 외모도 경쟁력이구나. 너는 그거 하나님 특별히 주신 거다. 걔 사투리만 안 했으면 제가 진짜 영화계 데뷔하려고 했는데 사투리가 너무 심하해가지고 지금 보호망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멸시당하고 가치가 없죠.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문둥병자들 가치가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람 군대랑 이스라엘 군대랑 싸우잖아요. 아람 군대에서 제일 잘 싸웠던 유명한 왕이 하나 있죠. 아니 장군 있죠. 그게 나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하고 게하시랑 게하시 아들들이랑 이게 뭔가 이 카테고리가 뭔가 이어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나아만 장군이 갑자기 문둥병이 발했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발했는데 아람 왕이 금 7천 개인가 그 비싼 걸 주면서 이 문둥병 이스라엘 가서 고치라고 그랬어요. 이미 문둥병 드렸으면 버려야 됩니다. 장군으로서 가치 상실한 거예요. 근데 이방 왕이 나아만의 가치를 인정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가치를 사정없이 높여주셨습니다. 금 7천 개가 아니라 생명이죠. 피값으로 바꿨으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왜 우리가 버림받습니까? 우리가 왜 끝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 가치는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훔친 금그릇 몇 개보다 훨씬 큰 거죠. 성경에 남았습니다. 면류관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안에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면 또 구원이 임했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 가스펠 복음을 증거해도 별로 기쁘게 안 받아들여요. 왜냐면은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이 성문지기한테 이 문둥병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아람 군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성문지기 이게 그 수비한 병사들을 뜻하거든요. 명령 개통에 따라 왕에게 또 얘기하고 무슨 백부장이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근데 처음에는 경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나아가도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믿음을 향해서 불신한 자들에게 나아가도 그들은 경계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날 멀리해요. 하지만 그래도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부단히 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끝까지 안 알아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몸도 못 내 몸도 책임을 못 지는데 내가 무슨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여러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내 신앙 잘 돌보고 내가 조언으로서 우리 조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조는 팀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팀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교회는 뭐 SNS든지 또 다른 선한 소문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나비효과라고 하죠. 북경에서 날개짓 한번 하니까 뉴욕에서 대폭풍이 일어나는 거 신앙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섬김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섬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바로 나한테 한 거라고.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소자들 있습니까? 잘해 주십시오. 섬겨 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짜내요. 창조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또 내가 물러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몸으로 체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들 가장 절망스러운 위치였죠.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민족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됐고 이스라엘 군대와 사람들을 살렸고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감당한 것 아닙니까? 전승이지만 만약에 게하시의 아들들이었다면 이 사람은 아버지의 저주를 밑에서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외적으로는 큰 저주가 왔는데 내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영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뒤집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게하시처럼 게하시 아들들처럼 연약한 사람입니까? 문둥병자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